안녕하세요. 안세진 브루스 게임즈도 받으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기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봐서 음악도 틀 수 있으면 틀고요. 자, 우리가 이제 브루스를 이렇게 잡는 데 부킹하죠. 근데 이런 거를 하면 안 돼. 왜냐면 처음부터 잡자마자 이렇게 이제 뭐 유튜브에도 보면 이렇게 나오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이런 거는 실전에서 여성한테 붓기 때문에 안 좋다고. 그래서 항상 브루스 칠 때는 여성을 잡으면 외곽으로 끌고 가는 거 제가 좀 말씀 많이 드렸죠. 이렇게 주시는 거야. 자, 이렇게 이게 이런 식으로 주시는 거. 이런 식으로. 자, 자리도 얼마 많이 차지하지 않고. 자, 여기서 나갑니다 이제. 자, 여기서 여성을 그대로 치는 거예요. 안세진이 1번 발에서 몇 번? 엿장사반이죠. 네, 이건 정해진 역세에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방향전환 합니다. 자, 이번에는 걸어가서 안세진이 2번 발이 일어나면, 자, 이렇게 걸어가가지고 쭉 틀어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서 여성을 쭉 이렇게 여성을 딱 트는 기술이에요. 2번 발에서. 아, 거기서 보시면 1번 발이 그러냐? 여기서 건방지게 발을 벌려놔. 원래는 요거 다녀야 되는데, 예, 건방 떠는 게. 이제 제 멋을 사는 거야. 예, 아, 사기춤은 내 멋에 추는 거야, 내 멋에. 특히 이거는 자리가 없을 때, 그냥 서서 여자가 이렇게, 예, 롤링을 추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마무리는 그대로 방향전환을 주시면 좋다. 자, 3번. 자, 지금 제 뒤에 공간이 보이죠? 보시는 분들. 여기는 공간이 없잖아. 지금 아다시피 이상한 거 많으니까. 자, 이때 여자 외곽으로 넘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훅 치는 거야, 이렇게. 이봐, 이게 포인트예요. 훅 치는 게. 그래서 그대로 갖다 놓고 다시 훅. 몇 번? 역시 내 맘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마무리는 돌려 나가면서 이렇게 딱 쓰시면 돼요. 여기까지. 요거를 정면서 보시니까 한번 해드릴까요? 정면서 똑같은 거를 외곽으로 넘어가서, 자,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훅 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갖다 놓고 밀어서 같이 놓고 해서 돌려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요것은 이제 내가 사실 좀 어려운 건데, 네, 우리가 떡 봉김에 제사 지낸다 그러죠. 옆집에서 이사 왔다고 떡 주면은 뭐 조상님한테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나 티베트에는 항상 같은 집안에 항상 조상님의 신주단지가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아침에 나갈 때도 물 한 잔 떼어놓고, 집에 들어올 때도 물 한 잔 떼어놓고, 이웃집에서 떡 주면 떡 올려놓고, 그래서 떡 봉김에 제사 지낸다. 그래서 지금 이 발 나온 김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넘어가서 훅 쳤죠. 갖다 놓고 다시 한번 하나 이런 식으로 밀어서 이런 식으로 했어. 자, 지금 제가 돌렸습니다. 천천히 돌려놓고 여기서 1, 2, 3 이렇게 스윙을 치는 기술이에요. 여기까지. 그래서 고급과 초급의 만남이죠. 고급과 초급의 만남.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게임즈도 브루스 받으신 거 제가 유튜브 올려놓고요. 자, 오늘 우리 단체방 두 명인데도 그냥 재밌게 했습니다. 약속은 약속이니까 남자 둘, 우리 주교 선생님 둘, 1대1로 게임즈도 마찬가지 했는데, 십자가 원투를 했습니다. 십자가 발은 생략할게요. 발은 생략하고 그대로 그냥, 네,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 이제 십자가 원이에요. 정면에서 보시면 십자가 2, 우리, 네, 십자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말도 있죠. 이렇게. 네, 근데 다 개뿔이에요. 네. 선진국이다 예수 믿는데 자살률이 제일 높대. 막 미국, 스웨덴, 영국, 프랑스, 막 요즘 코로나로 제일 많이 죽은 데가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자, 십자가 믿는 나라가 제일 많이 죽었고,
저 불교 믿는 사람은 얼마 안 죽었죠. 딱 뻥이야. 그래서 이상한 얘기 하냐 또. 이상한. 그 농담이니까요. 세게 듣지 마시고 십자가 2를 보여드릴게요. 십자가 2. 그래서 믿는 건 자기 자유죠. 그래서 희한하게 그 십자가 믿는 나라가 제일 많이 죽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잡아가지고 십자가 2는 이렇게 잡아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저 역시 십자가 1, 2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제일 안 팔려, 이 작품이. 제일 안 팔려. 근데 딱딱하게 뭐 말을 다른 이름을 못 짓겠더라고. 좋은 일 있으면 주세요. 좋은 일. 원래 제가 꼬고풀기였는데 학생분들이 아이씨 꼬고풀기 뭐냐고 너따빼기를 하라 그래서 너따빼기가 이름이 바뀌었어. 원래는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꼬고풀기였어요. 그래서 한 20년 전에 나왔는데 20년 동안 인생이 계속 꼬고풀고 꼬고풀고 안 풀리더라고. 그래서 너따빼기로 했죠. 역시 안 풀리는 똑같아. 자, 십자가 1, 2 다시 한번 볼게요. 중요하니까. 십자가 1은 이거 잡아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게 십자가 1. 십자가 2는 뒤에서 보시면 틀어서 항상 사랑나고 춤난 거지 춤나고 사랑나는 게 아니니까 춤에 너무 이렇게 온다지 마시고 항상 제가 말하는 농담 그러면 그냥 들으시면서 편하게 보시라고 제가 그냥 뭐 개소리 막 양소리 말소리 다 하는 게 멍멍이 소리.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단체반에서 물레방아를 배웠어요. 물레방아. 허리물레방아. 허리물레방아는 이제 목걸이에서 두 분을 단체받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허리물레방아 오늘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영상 이걸로 마치고요. 안세진이 영상 계속 보시고 저희가 화요일 날은 논산 가요. 다음 주 화요일 날은 논산의 첫 수업 되고 또 수요일 날은 서대전 도마시장 가고요. 재밌습니다. 혹시 또 다른 데 뭐 광주, 목포, 대구, 울산, 부산, 포항 그런 데 연락 주시면 제가 또 단체만 하러 가겠습니다. 개인지도도 역시 혹시 뭐 나는 직업이 의사나 학원 다니기 쪽팔리다 그럼 집으로 불러주시면 제가 또 우리 좋은 선생님하고 집으로도 가요. 그 대신 이거 많이 줘야 돼. 집으로 가는 건 왜냐면 이제 왕복 시간 있고 개인지도니까 의사분들 아니 뭐 판사님, 검사님, 변호사님 나 집으로 부를게 뭐 강남의 타워 페리스 사시는 분들 불러주시면 가서 개인지도 다 해드립니다. 학원 다니기, 사회적 체면도 있고 그러시는 분들 서슴없이 전화번호 다 나가니까 자 이제 방송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